안녕하세요. 판례공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환송 판결 후 위헌 결정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-2029 판결입니다.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사건,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타, 기라고 하면 기타를 말합니다. 원고는 5.18 피해 유가족이었고요. 피고는 대한민국 상고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파기 재판된 때 내용 한번 보시죠. 이제 적용 법령은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은 민주화 보호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. 이 법에 보면 이 민주화, 그러니까 5.18 민주화 보상법에 보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재판사 화해와 똑같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에 이 관련, 그러니까 지급 결정 중에 재판사 화해가 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 하란다.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헌법 위반된다고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거죠. 사실관계 이렇습니다. 이제, 이 유가족들이 1심에서 재산상 손해와 그 정신 손해를 이제 그 청구를 했습니다.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재산 손해는 인정이 안 됐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이 됐다가 2심까지 승소를 했죠.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2015년 3월에 아까 말한 그 민주화 운동 그 보상법의 법에 보면 재판사 화해 조항을 보고 정신적 손해도 재판사 화해 대상이 된다. 라고 해가지고 파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재판사 화해 성립했다 이렇게 파기를 해서 이제 파기심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심리를 하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 부분은 헌법이 위반된다고 아까 말했거든요. 헌법이 위반된다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은 재판사 화해가 된다고 내려보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재판사 화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위헌이라고 결정해 내린 거죠. 이 두 개의 이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갖고 있는 이제 파기 환송심, 다시 하는 항소심에서 이거를 두 개를 참작을 해서 정치적 손해를 인용을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. 올렸더니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 정치 손해는 인정한 게 맞다. 다만, 이제 그 지연이자금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. 보시죠. 문제는 뭐냐면 재상고심이 종전의 환송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냐, 달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에 보면 피고가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자 지급 그 일이 있습니다. 지연이자를 지급한 일, 그게 우리 법에는 항재감이 상당한, 그러니까 다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다툴만한 이유가 있었던 그 시점, 그게 언제냐? 변론 종결일.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가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러면 그 항재감 상당한 일이 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대법원은 이제 결국 권했습니다. 환송 판결이 다시 대법원도, 그러니까 두 번째, 대법원 두 번째 판단도 기속을 하지만, 헌재와 결정이 있다면, 그 법률적 위헌이 됐기 때문에, 그때까지 미치지 않는다. 결국은,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따라서,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. 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었고요.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, 그 전에 대법원이 피고 주장 인용까지 했다면, 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, 환송 후 원심 판결, 그러니까 두 번째 2심, 그때까지는 다툴만의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. 무슨 차이가 있냐면 1심은,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1심, 2011년 1심, 그때부터 지금 재산상 손해를 쭉 인정이 됐었죠. 인정이 됐으니까 11월 1심 변론 종결은 11월 11일, 그러니까 11년 11월 8일 그때부터 그 선고일 11년 11월 29일 그 날짜 이후로 20%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. 계속 붙었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단은 그게 아니라
환송은 원심인 2019년 1월 15일부터 20% 이자 붙는다. 그러니까 지금 한 11년부터 19년까지 한 8년 동안의 이자를 5%로 할 건지 20% 할 건지가 문제가 된 거죠. 그리고 대법원은 더 적은 금액으로 인정해 준 거죠. 이거는 이제 그 항쟁안 상당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드문 겁니다. 아주 드문 건데 이 판례는 좀 이상합니다. 왜 이상하냐면 결국은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끈 거거든요. 위헌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위헌을 하고 그다음에 일심은 위헌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그 재판상 화해까지 인정 안 한 겁니다.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헌재가 그걸 확인해 주니까 그때까지 나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다. 헌재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지연의 죄를 늦춰버린 겁니다. 이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죠. 어쨌든 실무실 아주 드문 경우여서 이 판례는 그냥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